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영민 변호사가 이제 유성 간첩 사건 무죄로 이끌어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. 네. 그 그랬죠. 담당 변호사였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김어준, 김용민, 진선미, 정청래 등이 두바이에 갔던 두바이 팀이에요. 그 무시무시했던 두바이. 아, 진짜 무시무시했어. 아, 그때 진짜 무서웠어. 네. 아니, 좀 일화를 얘기하자면 네. 갑자기 그때 이제 김어준 벙커가 대학로에 있었어요. 네. 맞아요. 그랬더니 의원님 잠깐 할 얘기가 있어. 그래서 뭐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여기 도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딴 데로 가자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언니 네. 두바이 가자 그랬어. 왜? 그랬더니 이 방크 저 방크 한 일이 있는데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저보고 그래서 내가 혼자 죽을 수는 없지. 진선미 바로 전화했지. 아, 같이 가자. 그래서 진선미 의원도 그래 같이 간 거예요. 근데 무서웠어. 그때 막 카레이스 했잖아 우리. 네. 그리고 그때 저기 그 SBS 배정훈 PD 같이 갔었는데 네. 수영복을 챙겨갔어요. 수영복을 왜요? 아니 이제 호텔에서 네. 뭐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면담하고 이제 나머지 네. 자유 시간 지낼 줄 알고 수영복을 가져갔는데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방도 여러 개 잡았는데 무서워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자고. 어 그랬어요. 밖을 나오지 못했어. 네. 계속 그 안에서 안에서 라면만 야. 계속 끓여 먹고 그리고 커튼 다 쳐놓고. 예. 네. 근데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핸드폰이 있잖아요. 갑자기 이렇게 보고 이제 목통이 되는 거야. 까맣게 되는 거야. 그리고 모니터링. 아 모니터링. 모니터링 영어로 모니터링이 돼 있어. 예. 그래서 바로 캡처를 해놨지. 그때 그런 건 김어준 총수가 잘 알아. 예. 이거 해킹당하고 있었는데. 예. 그 누구한테 막 보내더니 예. 해킹당하고 있었다는 거야. 아니 모니터링이라고 또 이렇게 까맣게 목통이 되고. 아이고. 그래서 바로 또 바꾸셨잖아요. 네. 그때. 그러니까. 기억나요. 아이고. 그때 의원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. 네, 네. 아침 딱 9시 되면 이게 정장 딱 입고 커튼 쳐주시고. 저녁 6시 되면 커튼을 다시 쫙 열어주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퇴청하시고. 아. 그리고 문을 잠궜는데 이걸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. 의자 쌓는 거 내가 했어. 정말 우리 신변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. 나는 그 사건도 잘 모르고 예, 예. 그래서 이제 그 증언하시는 분하고 이제 뭐 PD하고 이제 예, 예. 김용변 의사는 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진짜 심심했어요. 어. 아 신변 보호를 차 갔는데 네. 무섭긴 한데 네. 아니 나부터 숨어야지.